안녕하세요, 딩디링입니다. 아우, 완전 오랜만이다. 제가 명절을 쉬고 방금 한 2시간 전에 도착하고 밥 먹고 마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귀염둥이 탈거 슈젠과 함께하는 딩디링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제가 달력을 보다가 달의 축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에 녹화를 우선 눌렀어요. 매년 달숲 드루이드들은 고대 악을 무찌른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를 엽니다. 달의 축제 기간 동안 아제로스의 시민들은 선조들의 명예와 지혜를 기리고 즐거운 축제를 함께 즐깁니다. 물론 불꽃놀이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 뭘까요? 달숲 드루이드. 드루이딩으로 가봐야 되나? 우선은 17일 날 토요일에 시작해서 3월 3일 오전 10시까지네요. 달의 축제. 자, 이 달숲 드루이드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오그리마를 가봐야겠죠? 오그리마, 가본다. 다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 완전 힘들었는데. 아, 올 명절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와우를 하면서 잊어볼까 합니다. 이 피로를 너무 힘들었어. 자, 우리 달숲 드루이드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면 등이다. 그죠? 오, 달의 축제라고 이렇게 은은하게 등이 달려 있고 여기도 등이고 건물에도 등이 달려있고, 허허. 달의 축제 전령이 코앞에 있어요. 어디냐? 아, 여기다. 오, 여기는 은행인데요. 오그림 은행 앞에. 바람을 따라 여기까지 달의 왔군. 축제의 전령. 달의 축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세나리온 의회에서는 아제로스의 모든 친구들을 달의 축제에 초대한답니다. 그대는 이 도시 안에 달빛의 축복을 받은 원이 그려진 곳에서 달의 축제 사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녀가 축제에 대해서 더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오그리마의 지혜의 골짜기에 있는 달의 축제 사절과 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대도시에 있는 달의 축제 사절과도, 대화해도 무방하다. 대지 모신의 가호를 빌립니다. 지혜의 골짜기로 가볼게요. 바로 여기 있나? 근처인데. 지혜 골짜기, 지혜 골짜기. 아주 길을 요상하게 찾고 있죠. 미인가 보다. 미인가? 아, 여기네요. 오호, 위에 있었어. 아니야. 아닌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무튼 와이번 타는데 근처에요, 오그리마. 자, 반가워요. 달의 축제 사절이에요. 환영해요, 저희 축제에 참여하러 오신 거군요. 네. 달의 축제 불꽃놀이. 달숲에 사는 드루이드들은 우리 도시가 고대의 악마를 상대로 거둔 위대한 승리를 기념한 축제를 매년 열고 있대요. 아, 그럼 이건 1년에 한번 하는 건가요? 1년에 딱 이때?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찬양하고 멋진 만찬을 즐기죠. 그리고 불꽃놀이도 한답니다. 다채로운 폭죽을 상인에게 구입해서 이곳 주위에 있는 폭죽 발사대에서 사용해보세요. 오호! 축제 폭죽 8개, 연발탄 폭죽 2개를 발사한 후에 수도에 있는 달의 축제 사절에게 가야 합니다. 오호! 이렇게 순간이동도 편안히 시켜주네요. 가세요. 저는 불꽃을 사야 하는데, 아, 여기 달의 축제 상인이 있네요. 고블린인데요. 달의 축제 폭죽, 연발탄. 아, 연발탄이 있고 폭죽이 있어요. 폭죽은 우선 8개니까 얘 3개씩 살걸 그랬나? 얘 3개, 이거 3개. 연발탄이 2개니까 파랑과 빨강을 하나씩 사볼까?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가 뭐지? 폭죽을 아무데서나 발사하면 되나요? 여기서 발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호! 뭐였지? 다시 오오 어찌되었건 이걸 뭔가 가까이 보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다음에 이거 좀 멀리서 보고 싶다. 폭죽이 이렇게 터집니다. 빨강. 오호. 그래, 그래서 마구마구 쏘라는 거죠. 마구마구 쏴. 엄청나게 쏴댔어요. 다 쐈어, 이제. 빨리 했죠?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나? 하하, 잘했대요. 이제 흥이 좀 나셨을 테니 이 초대장을 가지고 달숲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정말 즐거운 축제가 될 거예요. 음식, 술, 재미있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다양한 불꽃놀이가 열릴 거예요. 환한 달빛 원안에 서 있으면 초대가 되어 달숲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발라다르 스타송? 얘 이름인가? 이제 달숲으로 가래요. 그리고 밤에 안식처 마을로 가면 발라다르 스타송과 그의 누이 파리엘 스타송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반길 겁니다. 눈부시도록 환한 달빛의 인도를 받아서 어서 달숲으로 날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리 축제 초대장을 사용하여 달숲으로 이동하고 발라다르 스타송과 대화해야 합니다. 조심해서 가. 간다. 쓴다. 야, 여기가 어딥니까? 달숲? 칼림터. 달숲. 여기 뭐 폭죽이 뭐 계속 터지고 있는 아주 신기한 곳이네요. 여기 처음 왔나봐. 예전에 여기 그때 왔던 곳인데요.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축제지? 달빛 야수 축제. 맞아. 달빛 야수 축제 때 왔던 곳이네요. 그죠? 달빛 야수 축제. 그때 왔던 곳입니다. 그래요. 여기 익숙하다니까. 자, 왔습니다. 얼라이언스도 되게 많아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발라다르 스타송이 이 사람이네요. 선조를 공격하는 것은 그대의 문화와 동족을 명예롭게 하는 일입니다. 선조의 주하는 이러한 공경심을 지닌 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죽이 자꾸 터지네. 이번 달의 축제 동안 여러 선조의 명예를 드높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조의 주하를 얻을 수 있지요. 제게 선조의 주하를 가져오시면 독특한 물건들로 그대의 성실함에 보답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곳의 분위기를 한번 둘러보고 누이와도 대화를 하라 그러고요. 엘론의 축복? 야수 오메는 한때 이 세계의 영웅이었는데 원래는 힘과 행운을 지닌 늑대로서 고대의 전쟁에서 영웅들과 함께 싸웠지만 악마의 마법에 굴복하고 말았대요. 오메는 동지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제로스를 휩쓸며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죽음과 공포만을 남겼습니다. 폭죽 소리가 너무 심해. 조금만 줄이고. 무슨 일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마침내 이곳 달숲에서 오메는 패배했고 지금 엘루나라 호수 바닥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세 축제 기간이 되면 사우나? 그가 움직인답니다. 동료들을 모아 야수 오메는 소환하여 처치하십시오. 엘룬 여신의 축복을 얻으십시오.
오멘을 소환한 후 그를 처치하여 엘론의 축복을 얻고 밤에 안식처인은 발라다르스타송에게 가야 합니다. 오, 장난감 하나 주네요. 폭죽 세트 주고. 오, 오멘을 소환해서 공격하라. 오멘은 어디 있지? 얼떨결에 받았어요. 얼떨결에 받았어. 오, 이게 맞는 건가? 오멘을 처치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그죠? 어떡하지? 엘론의 축복이라는 업적 달성도 했고요. 아니 오멘을 잡아야 되는데 오멘이 어디 있냐고. 하이 참. 드루이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루이딩으로 다시 왔습니다. 퀘스트를 받았고요. 네, 이거를 못 봤어. 어떻게 오멘을 소환할 수 있나요? 오멘은 엘루나라 호수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만 스톰레이지 지하구 근처 남동쪽 비탈에서 소환될 겁니다. 아, 역시 물속이 아니었어. 거기에서 그대는 특별한 연발탄 발사대를 찾게 될 겁니다. 아, 여기서 폭죽을 사용하면 오멘의 부하들이 올 거고 대략 30개 정도 더 발사하거나 엘룬의 양초를 오멘의 부하들에게 발사하면 곧 오멘이 깨어날 겁니다. 아, 그러면 엘룬의 양초를 사야 한다는 건데, 그죠? 얼마나 사야 되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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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드레스를 파는... 호? 아니... 아, 여러분, 의상을 팔아요. 오, 이거 이쁘다. 형상? 오, 이거 뭐죠? 머리에 꽃? 헐, 머리 꽃. 우와, 머리 꽃을 두를 수 있구나. 아, 여기서 이거 얻을 수 있었어. 헐, 대박. 이거 몇 개나 들지? 주화가 25개? 아, 되게 많이 드네. 오, 여기는 의상 벌써 하나 샀어. 아, 이거 드레스 사야 돼요. 나의 신규 캐릭터들. 그 나이트 본딩이나 01디링한테 입혀야 되겠는데? 그죠? 보라색 좋고 보라색 01디링 입히면 될 것 같고 나이트 본딩은 핑크색 괜찮은데? 아, 이 작업 좀 열심히 해야겠네요. 좋았어. 간다. 어이, 날고 싶어. 뭔 소리야? 뭔가 격한 소리가. 어? 오멘이다! 아, 여기 얼라가 소환해서 어쩔 수 없구나. 자, 오멘을 소환해야지. 나도 소환 좀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이 폭죽을 터뜨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 받은 폭죽 다 어디 갔지? 저 이 사람이 계속 터뜨리고 있죠. 폭죽을 여기도 터뜨리고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분이 하시는 것처럼 계속 폭죽을 터뜨려요. 30발 정도 계속 터뜨리면 나온다고 합니다. 나온다. 오멘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기 폭죽을 계속 터뜨려서. 그리고 여기서 이런 빛을 받으면 끝내는 거죠. 좋아, 오멘 부르는 건 알았어. 오멘 부르는 건 알았고 완료를 받고. 지금 이 물건들을 사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 얘네들을 이벤트 달의 축제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업적들이 있어요. 그중에 장로 방문하기가 있어요. 장로 방문하기를 하면 그 주화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로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지금 노스랜드며 칼림도 동부왕국 대격변 던전의 장로, 얼라이언스의 장로, 호드의 장로, 대도시에 있는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부터 해볼까? 대도시를 한번 가보자. 우선 오그리마 여기 근처에 있는데. 아, 아까 느낌표 이 사람이었어. 장로 다크온. 이게 선주의 주안에. 그쵸. 장로 다크온. 그 다음에 썬더블러프의 장로 윗후프. 언더시 장로 다크코어. 좋았어요. 아, 그 다음에 아까 빨간색 폭죽 뭐 연속으로 빨리 터트리면 뭐 있었는데. 20초 안에 빨간색 연발탄 10회 발사. 이거 해봐야지. 10.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간색 연발탄. 업적을 했습니다. 그죠? 10회 발사. 이거 되게 쉽네요. 그냥 사서 하면 돼요. 10개. 자, 그 다음에 선주의 주화 5개 획득이 있는데, 우선 호드의 장로 이거를 마저 해볼게요. 썬더블러프와 언더시티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썬더블러프는, 우선 저는 달라란밖에 몰라요. 달라란 갈게요. 달라란. 언더시티. 썬더블러프. 썬더블러프는 장로 윗 후프인데 여기서 장로가 있을 법한 건물은 하나죠. 어? 장로의 봉우리. 어? 왠지 여기. 어? 저기다. 역시 찾았습니다. 장로의 봉우리네요. 장로의 봉우리에 이렇게 표시가 잘 돼 있어요. 장로 에즈라 윗 후프. 이 징표를 주겠네. 오예. 자, 두 개 받았고 붉은색, 아, 폭죽을 주네요. 월장서. 어우, 폭죽으로 꽉 찼어. 정리를 좀 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어이구! 나 죽네! 어휴, 죽을 뻔했어. 언더시티 장로를 찾아가야겠죠? 언더시티. 언더시티는 좀 지하라서 제가 잘 못 찾거든요. 약해요. 자, 등풀을 보고 잘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전 가운데로 가볼게요. 오, 등불. 등불이 많아요. 우선 건물은 다 잘 꾸며져 있고, 오, 느낌표. 오, 느낌표 찾았어. 찾았어. 근데 여기는 아니야. 아래인가? 도대체 어디인가? 여기였나? 오! 찾았어! 여러분, 위층이었어요. 위층. 위로 올라오면 로데론의 폐허라고 여기 있습니다. 아, 겨우 찾았네. 자, 여기에 장로 다크코어. 이 땅의 백성들이 고대 존재들에게 여전히 경의를 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군. 건투를 비네 딩디링. 자, 호대 장로 업적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조의 주안은 3개를 얻었고, 광란의 폭죽이라는 것도 있네. 불포탄. 대격변도 있고, 동부왕국도 있고, 칼림도어도 있고, 노스랜드. 엄청 많아요. 이거를 하면서 주화를 모으고, 그 주화로 의상이나 뭐 그런 형편템들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축제의 전체 모습이네요. 야, 칼림도어의 장로만 해도 엄청 모이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오, 의상을 몇 개로 살 수 있더라? 저는
잠깐. 달의 축제 상인이 있어. 오랫동안 그대를 기다리고 아, 있어. 아, 연발탄이나 10개 사가지고 가자. 아, 불꽃탄이었나? 우린 반드시 다시 불꽃탄이었나? 이거 10개가 업적이었죠. 광란의 폭주. 30초 안에 10발이니까 되게 넉넉하네요. 다음부터 축제 달의 숲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죽었대? 싸웠구나. 다 죽었네요. 자, 물건을 보면 아 역시 5개가 있어야 되구나. 허허, 5개를 모아야 되네요. 뭔가 하나라도 사고 싶었는데. 아, 여기를 보면 되는구나. 선주의 주화 3개. 아, 3개밖에 안 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업적을 5개나 해서 50점이나 얻었네요. 그죠? 칼림도어의 장로를 좀 하다가 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칼림도어의 장로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인벤의 설명을 참 잘해 주셔가지고 오그리마부터 가는 길로 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 동선을 잘 표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바이 언덕 룬토템 먼저 가는 거죠. 칼바위 언덕 룬토템. 우리 슈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멍멍이 귀여워요. 어? 거의 다 왔는데요? 여긴가? 어? 여기 있어. 느낌표를 보고 가는 게 확실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칼바이 언덕의 지도 보시면은 우선 53.1에 43.6이고요. 듀료타의 칼바이 언덕에 바로 있어요. 룬토템! 자, 하나 완료했고 그 다음은 십자로의 북부 불모의 땅으로 가야 하네요. 십자로입니다. 여기가 십자로고요. 느낌표, 오케이. 느낌표만 보면 돼요. 장로 문워든, 맞죠? 문워든. 하늘에는 그의 안긴 수많은 별에는 지상의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다네. 그렇다면 이복에 현명하고 운좋은이라면 하늘을 올려다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오, 좋아, 5개 업적도 같이 했어요. 유후, 좋습니다. 자, 이 다음은 잠깐 이렇게 꺾어서 이쪽으로 가면 되네. 톰니앙으로 가겠습니다. 이 장로 윈드 토템. 톰니앙에 다 왔고 윈드 토템이 어디 있을까요? 온 김에 Y번 찍고. 아, 여기 있다. 윈드 토템. 자네의 영혼이 생명으로 하니 빛나는군, 수도사여. 자네가 표한 존경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 징표를 주겠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남부 불모의 땅 원안의 거점 하이마운틴인 것 같은데요. 하이마운틴 갈 수 있나? Y번을 타겠어. Y번이 없네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Y번이 완벽하게 없어요. 오, 여기에 저 엄청난 건 이거 데스윙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완전 갈라진 거 그런 거 같은데. 야, 여기 다 처음 오는 곳이네요. 하하. 처음 오는 곳이야. 여기는 퀘스트를 안 해서 그런가? Y번이 없는데? 여기가 원안의 거점 같은데? 아닌가? 좀 더 가야 되나? 아, 여기구나. 제가 지도를 너무 믿었네요. 여기입니다. Y번 먼저 찍고.
조상님들의 가호가 함께하게. 여기가 하이 마운틴. 징표를 주겠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멀리 갑니다. 어디냐면 여기서 버섯구름 봉우리에 어딘지 알 것 같아. 먹구름 봉우리네 이런 데 아닐까요? 그죠? 한이자락 꼭대기에서 날아갈까? 한이자락 꼭대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역시 명절 쉬고 오자마자 녹화는 정말 힘드네요. 텐션이 아주 쭉쭉 떨어집니다. 여기 나이트 본딩 레벨링 할 때 왔다가 다시 오니까 또 재밌네요. 이제 익숙한 지형이 돼버렸어요. 역시 그래서 초반 레벨링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잊혀졌던 지형을, 그 지역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자, 대충 먹구름 봉우리나 뭐 높새바람 봉우리 이 사이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높새바람 봉우리. 아, 높새바람 봉우리? 아, 여기 있네요. 높새바람 봉우리 장로 스카이시어. 그죠? 면 높새바람 봉우리까지 날아가면 됩니다. 바로 여기 있네요. 스카이시어. 감사합니다. 인사 꾸뻐. 자, 이 다음은 퍼즐과 포직으로 가면 되네요. 오랜만이다. 퍼즐과 포직의 쾌속선 장로 모닝듀. 모닝듀는 고블린일까요? 고블린이겠죠? 왠지 고블린일 것 같아. 아닌가? 다 타우렌인가? 이름이 귀엽네요. 그죠? 여기는 언제나 폭죽이 터지는 곳이죠. 자, 어디 있으려나 장로. 저 와이버는 여긴데 장로의 위치가 궁금하다. 밖에 있는 것 같죠? 모닝듀. 여긴가? 여기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약간 가재짠. 가재짠으로 갑니다. 가재짠 장로 드림시어. 드림시어. 와, 가재짠 예전에 이거 침공할 때 왔던 곳인데, 그죠? 침공할 때 많이 왔어요, 여기. 그 소군단 때 맞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찾아보자. 아, 바로 여기 있네요. 장로 드림시어. 오, 주화 10개. 자,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겠어요, 이젠. 새벽역 원정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갑니다. 아, 타나리스 장로 레이지 토템이군요. 울둔까지 간 것 같은. 울둔까지 가버렸어. 와이번이다. 네? 영혼의 태양이여. 와이번 찍고 여기 있다. 찾았다. 거의 여기 감시자의 꼴짝이에 있는 이 약간 뭐지? 페어? 페어 같은 곳이에요. 여기 울든 페어. 울든 페어 앞에 있습니다. 레이디 토템.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이쪽이야. 마샬의 격전지 웅고르 분화구 쪽으로 갑니다. 웅고르 분화구 장로 썬더혼. 그죠? 오, 썰게라스의 검이 보이는군요. 실리더스까지 왔구나. 여기는 웅고르 분화구입니다. 진짜 분화구인가요? 여기가? 신기하네. 오, 거의 다 왔어요. 내려갑니다. 와이번? 찍혀져 있고 어디 있을까나.
아, 진짜 여기 화산이구나. 오, 용암. 용암이 막 들끓고 있네요. 그나저나 어디 있지? 아, 갈래고비 구렁이구나. 아, 여기 있네요. 찾았어. 여러분, 몽고로 분화구의 갈래고비 구렁에 이쯤입니다. 50.3에 76.2 고요. 여기 썬돈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디로 가냐? 오, 왼쪽으로 가서 실리더스의 세나리온 요새. 어디 있어? 우선 실리더스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기 지도르미를 사용해야 되나? 지금 살게라스의 검이 꽂혀 있어가지고 예전 지형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아제라이트가 많이 나오고 있군요. 점점 아제라이트로 변해가는 땅의 모습. 제 생각엔 지도르미를 사용해서 시간 여행을 한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다 부셔졌어. 지도르미. 아, 여기 있다. 안녕하신가요? 안녕히 가세요. 자, 옛날에 실리더스로 와서 여기 세나리온 요새로 가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 실리더스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살게라스의 검이 꽂혀가지고 아무것도 흔적이 안 남았지만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실리더스를 와본 적이 있나 싶네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세나리온 요새에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다. 어휴, 느낌표와 이 불빛만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장로 블레이드 싱 완료했고요. 다음은 조금 올라가서 실리더스이긴 한데 조금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길이 처음이네요. 처음이야. 다 처음이야. 이쯤인데? 이쯤에 뭐가 있나? 수정 골짜기. 실리더스 장로 프라임스톤. 프라임스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동떨어진 곳에 혼자 외롭게 있어. 어떡해. 여기 아무도 없는데. 야, 프라임스톤 고생 많습니다. 자, 선인 날아서 이제는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페랄라스로 가네요. 오, 네, 와이번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쯤? 페랄라스다. 우리 나이트보닝 페랄라스를 다 정복해야 되는데. 이 실디엔이라고 하니까 약간 반지의 제왕의 엘프들의 이름 같네요. 이실디엔. 약간 고위 엘프족의 언어 같은 느낌입니다. 아, 페랄라스의 혈투의 전장. 혈투의 전장이 어디쯤이더라? 이쯤인가? 아, 여기네? 혈투의 전장. 여기 있네요. 바로 찾았다. 검투장 안에 있어요. 미스트 워커. 에이, 어머, 깍 찼어. 얘도 고생이 많네요. 미스트 워커. 혈투의 전장 검투장 안에 있어요. 혈투의 전장 검투장 아닙니다. 그 다음 라리스 정자. 라리스 정자 어디야? 모자케 야영지는 찾았는데. 여기 어딘지 알죠? 나이트 분디 왔던 곳. 라리스 정자다. 아,
여기구나. 여기 안에 그 혈투의 전장 던전 입구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장로 그림 토템. 그림 토템. 오, 얘가 주네. 그 다음에 여기 멀고어의 블러드 후프. 다시 썬더 플루프로 가네요. 블러드 후프의 블러드 후프. 아, 아주 쉽습니다. 제일 쉬워. 아는 곳이야. 블러드 후프의 블러드 후프. 멀고어는 타우린이 초반에 시작하는 곳이죠. 그죠? 그런가? 자, 블러드 후프 마을이에요. 블러드 후프, 블러드 후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보통 입구에 많이 있네요. 와이번 타는 곳이다. 입구. 블러드 후프 받았고, 오그리마에서 또 가는 방향이 또 있어요. 아까는 A타입의 길이라고 하면 이번엔 B타입의 길. 저기 다르나서스 쪽으로 가는 그런 루트입니다. 저는 듀르타는 했죠. 아지샤라를 가야 되거든요. 아지샤라의 장로 스카이글림. 레이븐 크레스트 기념비가 어디야? 레이븐 크레스트 기념비가 있어? 어? 찾았어. 레이븐 크레스트 기념비. 오,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기념비 뒤쪽에 장로 스카이글림. 다음은 쭉 위로 가서, 오, 저 위에 여명의 설원의 장로 브라이트 스피어. 여명의 설원 눈망루 마을로 가야 되네요. 눈망루 마을로 가면 됩니다. 오, 북쪽으로 왔다고 눈 덮인 산이 있어요. 헐, 엄청 이쁜데? 보랏빛이야. 와, 저 왜 저리 높디? 엄청 높고, 아, 이거 불의 땅 하이자리구나. 아, 와, 왼쪽에 하이잘 산. 저 막 칼림도어 탐험가 뭐 이런 거 하겠는데요. 안 가본 지역을 다 열고 있어. 눈망루 마을입니다. 어, 바로 보이네요. 장로 스톤 스파이어. 꾸벅. 그 다음은 어디냐? 어? 잠깐. 캐데릴 호수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캐데릴 호수인데 다 얼어 있어요. 칼도레이. 예전에 쪼랩 때 왔던 곳 같은데. 오, 진짜네요. 여기 있어요. 켈테릴의 페어 앞에 장로 브라이트 스피어가 있습니다. 오, 이제 네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어둠의 해안 로르다넬로 가야 되네요. 어둠의 해안 로르다넬. 어우, 엄청 멉니다. 여기 로르다넬로 가면은 여기 텔드라실로 갈 수 있어요. 루테란 마을. 예전에 겨울 축제할 때 갔었죠. 아, 그 악몽의 겨울 축제 기억난다. 어, 잠깐. 로르단을 가기 전에 악령숲을 들려야 한답니다. 큰일 날 뻔했어. 악령숲의 자의 대나르. 오, 여기는 분위기가 엄청 음침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자의 대나르를 어떻게 찾느냐. 전 아래로 가볼게요. 뚫고 지나간다. 제네다르? 제네다르? 제네, 제데나르. 아이씨, 헷갈렸어.
아, 자에데나르는 제데나르 저기 맞구나. 제데나르가 자에데나르였나 봐요. 예전에는 호칭이. 저 옛날 걸 옛날 문서를 보고 하니까 헷갈렸어. 역시 지금은 제데나르라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자에데나르라고 되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데나르 맞고요. 여기다. 아이, 드디어 찾았어. 야, 너무 나이트 윈드. 아, 진짜 힘들었어. 아, 여러분 막 편집돼서 얼마 만에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략 몇십 분 걸린 것 같아요. 얘 찾는다고. 아, 힘들었어. 여러분, 악령숲에 제데나르 위에, 여기 보이시죠? 제데나르 위. 여기. 여기입니다. 38.4에 52.8. 기억해 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요. 자, 저는 이제 3개가 남았고. 드디어 이제 어둠의 해안 로크다넬로 가야 되네요. 잠깐, 어둠 해안 쪽에는 없나? 응, 로크다넬이 하나 있지. 좋았어. 갑니다. 하여튼 이 칙칙한 악령숲을 빨리 벗어나고 싶네요. 여긴 또 얼라이언스 지역이야. 소용돌이의 눈은 어쩌다가 생긴 건가요? 무섭네. 진짜 쓸려갈까? 효과가 엄청나다. 이펙트 보세요. 막 나무가 같이 날아다녀. 뿌리째 뽑혀가지고. 세상에. 자, 로르단에 왔고 스타위브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스타위브는 엄청 빨리 흐르는 계곡, 바다에서 계곡물 들어가는 이쯤이 있습니다. 49.5에 18.9입니다. 이제는 아스트라나르랑 돌라나르가 남았는데 둘 다 여기 텔드라실로 가야 돼요. 루테란 마을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루테란 마을 가는 거는 대해를 건너세요. 가실 수 있어요. 피로도가 좀 깎이긴 해도 다시 회복됩니다. 요 앞이 루테란 마을입니다. 여기에 포탈을 타면 다르나서스로 갈 수 있다는데요. 포탈? 포탈이 있나? 이건가? 그렇구나. 다르나서스에 왔고, 세나리온 자치령. 세나리온 자치령. 여기 있다. 블레이드 스위프트. 완료를 했고, 하나 더. 돌라나르. 돌라나르가 어디지? 좀 중간으로 가야 되네요. 대도시구나. 여기를 다 와보다니. 참, 축제가 여러 곳을 돌게 하네요. 얼라이언스 지역을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을 줄이야. 자, 돌라나르에 거의 다 왔고요. 아, 여기 있다. 돌라나르 장로 블레이드 리프. 얘 하나는 뭐야? 아스트라나르. 아, 제빛골짜기구나. 여기는 오그리마에서 가는 곳이네요. 그럼 오그리마로 귀환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은 제빛골짜기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지? 제빛골짜기. 아스트라나르. 가 어디야? 헬스크림 감시초소 근처인가? 아, 여긴가 보다. 아스트라나르 주둔지. 안 가본 곳이네요. 이건 뭐지? 용암이 막 흐르는데 군주 마그마타르가 죽네. 이상한 곳이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아스트라나르야, 여기가. 아, 여기구나. 약간 호수 가운데 있는 섬 같은 곳이네요.
뭐야, 얼라이언스 지역이야? 헐. 여기 있다. 여기 아닌데? 리버송. 자, 완료를 합니다. 선조의 조화 25개, 칼림도어의 장로 완료. 근데 여기 있으면 계속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 이쯤으로 도망갔다가 날아서 올라가고. 자, 다리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칼림도어의 장로를 방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쵸?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인벤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이 인벤 글은 좀 오래된 글이긴 한데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되니까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란에 인벤의 링크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칼림도어의 장로가 완료됐고 덩달아 선주의 주화 25개 완료가 되고 폭죽은 이제 그냥 폭죽 사다가 터트리면 되는 거고 호드의 장로도 쉬었고요. 엘룬의 축복도 쉬었어요.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맞죠? 여섯 개의 업적을 완료하고 업적 점수는 90점이나 얻었네요. 와, 얘가 40점이구나. 오호. 그리고 이제 달의 축제 의상 구입하러 갈 건데 이걸 하면 이제 총 100점. 100점의 업적 점수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대단해요. 나머지에 뭐 얼라이언스 장... 다르나서스가 얼라이언스의 장로구나. 아하.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면은 금방 끝날 수도 있겠네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다 하게 되면은 장로라는 업적을 준다던데. 아, 장로 섬기기. 그죠? 이거를 다 하면은 칭호를 장로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려도.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의상을 사러 가볼게요. 의상. 룩변. 룩변 중요하죠. 아, 이거는 오그리마 가야 되구나. 오그리마로 갈게요. 자, 의상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건을 드레스가 한, 둘, 셋, 넷. 드레스를 네 벌을 세 벌이구나, 드레스. 드레스 세 벌만 한번 사볼게요. 다른 축제 의상은 그다지 땡기지는 않은데. 그죠? 이거 머리관도 사야 되긴 하는데. 우선은 그 전에. 아이고, 드레스도 축제 기간에만 입을 수 있대. 진짜 말도 안 돼. 아무튼 하나씩만 사볼게요. 자, 업적. 다리 축제 의상 업적도 했고요. 분홍색도 사고 보라색도 사고. 아, 사면 다 되는 건가? 아, 이거 옷이 왜 이래. 옷이 왜 이래요, 이거. 아, 이게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 조용한 곳으로 가자. 옷이 되게 애매하네요. 다 가려. 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아, 웃겨 죽겠어. 이거 팔은 숨길 만한 게 없나? 이런 거. 오, 이쁘다. 어떠세요? 괜찮나? 오, 보라색 이쁘다. 녹색은 좀 너무 튀긴 하는데. 보라색 진한 게 이쁘네요. 핑크 아닌 보라. 보라가 이쁜 것 같아, 확실히. 와, 형변 골드 엄청 든다. 이쁩니다. 그죠? 볼까? 아, 여기서 파란색으로 보이네. 자, 전당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여성여성해졌어. 뭔가 너무 순박해졌는데요, 그죠? 이쁘다, 그래도. 이뻐, 이뻐. 저는 다리 축제 의상 저장을 해놓고. 자,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핑크색 어때요? 이쁜가요? 핑크핑크. 다음에 얘는 형광. 아주 화려합니다. 형광 연두색, 녹색. 어떤 것 같아요? 괜찮나? 저는 역시 보라색이 가장 이쁜 것 같아요. 이쁨. 아이 이뻐라. 하하 이쁘다.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이뻐 이뻐. 대만족입니다. 오늘 그래도 결국 아주 성과가 좋았어요. 달의 축제로 업적 점수를 100점이나 얻고 우리 3, 4, 5, 6 아니네 110점이나 얻었네. 대박이다. 110점의 업적 점수를 얻고 나머지는 딱 100점이네요. 남아있는 게 뭐 다 해서 친구도 얻고 해야겠습니다. 달의 축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2주간이네요. 3월 3일까지 2주간이니까 충분히 2주 동안 즐길 수 있어요. 시간 되시면은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한번 추고 자 다음 화에서 나머지 업적들을 다 완료하고 칭호까지 얻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Thank you.